아니 임대료도 안 나가고. 임대료 안 나가도 이게 말이 안 되지. 이것만 있어도 밥 먹겠다. 내공이. 아유, 야, 아이고 수고하셨네요. 감사합니다. 아니 배달 치고는 좀 적은데? 누구세요? 여기 옆집인데 네. 자기네가 농사를 져갖고. 아 그러면 텃밭에서 예, 농사를 예, 지어. 아 진짜. 그래갖고 이렇게 좀 저를 저 하니까 쌈 예. 가격으로 주니까. 요거는 이제 가지. 와. 가지 하고. 홍수 이렇게 예. 따다가. 이 가지가 예. 이렇게 이제 바뀐 거네. 예, 가지고 이제 요거는 고구마. 순. 예. 58개요. 어머 어서 와요. 우리 또 여기 엄마는 또 이렇게. 이렇게 오이도 이렇게 좋은 것들만 갖다 주셔요. 와. 아, 그러면 오이를 얼마에 받으시는 거예요? 3개 2,000원씩 주고. 와. 3개 2,000원 줘도 싼 거죠. 절반, 절반. 지금 많이 올랐어요, 오이. 맞아요. 너무 올랐어, 너무 올랐어. 예. 근데 왜 덕을 많이 쌓으셨나요? 그럼요. 내가 여기서 지금 45년째야. 45년 되셨어요? 네. 범접할 수 없다. 어떤 사람도. 이거는. 아, 사장님, 그러면 장사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, 여기서? 제가 이제 IMF가 터지는 바람에 양복점이 좀 덜 됐어. 아, 거기 애들이 둘이 대학교 다니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. 그래서 내가, 아유, 나 뭐라도 해야지. 내가 그 양복점에서 둘이 붙어서 있을 필요는 없잖아. 네. 그런데 마침 여기 가게가 나왔었어요. 아, 옆자리, 옆에? 그렇죠. 아, 뭐를 할까 하다가. 이제 맨 처음에는 포장마차로 시작을 했어. 아, 포장마차로? 그렇죠. 아, 포장마차 하셨으면서 솜씨가 진짜 좋으신 분이겠다. 한 10년 정도, 10년 좀 못하고, 예.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손님들이 네. 밥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. 네. 그리고 술, 밥만 먹고 가면 금방 가잖아요. 아, 그렇죠. 근데 술만 먹고 되니까. 있으면은 손님들이 길어지잖아. 몇 년 되셨어요? 내가 27년 됐어요. 내공이 어마어마하시겠네요. 그러면 17년 전 그 임대 27년 전 그 임대료 가격이에요 현재. 그렇죠. 와 진짜 안 올리고 이 건물을 갖고 계신 건 아니죠? 아니죠. 제가 20년 전에 치킨집 할 때 네. 여의도에 했었잖아요. KBS 네. 별관 바로 옆에 했는데 제 기억이 지금도 나요. 370만 원. 뭐가? 월세가? 월세가. 그 당시에? 예, 그 당시에 370만 원 계속 올라요. 남았어요 근데? 많이 팔수록 되래. 덜 남게 돼요. 맞아요. 왜냐면 많이 팔면 인건비가 더 들잖아요. 그쵸, 그러면 어느 선이 넘어가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. 아~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혼자 하니까 뭐 이렇게 손해 보는 건 없어요. 맞아. 내가 예, 인건비는 내가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요즘에 이렇게 밥 싸게 팔아 갖고 인건비 때문에 안 돼요. 절대. 사장님 그러면 하루에 손님이 얼마나 오세요? 지금 요즘에는 좀 덜 받는 편이야. 아, 근데 그날 따라. 컨디션이 좀 좋으면 더 받는 거고. 그러면 예약으로만 받으시는 거예요?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하루에 한 7팀에서 8팀 정도 받으니까 4분 정도 오신다 그러면 많게는 한 30분까지 오시는 거고 적으면 한 20분?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까지만 받으시는 거예요. 아, 여기는 어디냐면 또 어디예요? 대한민국에서 진짜 이만한 가성비는 없어. 거기보다 더? 여기는 만 원짜리 한 장으로 우리 둘이 배터지게 먹을 수 있어. 1인당 만 원이 아니고 둘이서 만 원. 더 장난이 아니네. 근데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다는 걸 느껴요. 저도 한 10만 원 가져가면 몇 개 안 산다니까. 이게 뭐야? 이게야 여기. 나 저기 가본 것 같은데? 저 가봤네요. 예, 예. 벌써 미쳤다. 아 좋은데 좋아. 불 앞에서 먹으면 진짜 더 맛있거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군지 아세요? 정호영. 알아요? 알아요. 이 사람 어떻게 알아요? 그거 임금님기인가 뭔가. 임금님기 가장약이기 임금님기. 저희 이거 10장 주세요. 10장 주세요. 10장이요? 식사하고 가신 거 아니에요? 이제 간식이니까 저거는. 네. 자,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? 한 장에. 보통 요즘에 한 장이 7, 8천 원인데? 좀 저렴할 것 같으니까 한 3천 원 정도? 2천 원? 2천 원 너무 저렴하지? 난 3천 원 하겠다. 3천 원. 근데 내가 여기를 보자고 한 이유가 있다고. 얼마야? 얼마예요? 한 장에. 500원. 어? 500원. 자, 한 장에 500원. 와, 그러니까 10장 해도 5천 원인 거예요. 내 기억으로는 천 원에 먹었던 것 같은데. 아, 정말. 아, 가격을 내렸네. 아니, 아니지. 형한테 두 배 받은 거예요. 아니, 그 500원이었나? 동전짜리 그 500원이요? 500원. 와, 진짜 싸지. 500원짜리
500원으로 뭘 살 수 있어요? MZ세대는. 500원짜리 살 거 없어. 500원으로. 못 써, 못 써. 아, 껌 얼마 해요, 요즘에? 요즘도 한 1,000원 해요. 껌 1,000원이요? 1,000원이요? 저 편의점 알바. 와. 소프트콘도 원래 500원 정도인데 요즘은 1,300원. 와. 이게 500원이라고? 500원. 와. 그렇게 깨작깨작 먹지 말라고 이렇게 접어. 오. 접어서 한 장을 한 번에 먹어? 와. 제대로 또 아니 군복인 것처럼. 내가 군복으로 입었어? 와. 뭐야? 이 매콤한 건 뭐지? 고추. 맛있어요. 감사해요. 이걸 다 넣는다고? 아이고 재료도 너무 좋아. 와. 500원이 되나? 500원이 말이 돼? 아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. 근데 맛도 있어요. 어, 그죠? 맛있다. 근데 500원짜리 저는 진짜 처음 먹어봐요, 처음. 없으니까, 딴 데는. 없죠? 릴스 보고 와봐. 아, 여기 되게 유명한가 보다. MZ들이 정말 찾지 않는다. 아, 유명하구나. 500원이라는 게 되게 상징적이다. 그냥 재능 기부하시는 것 같아. 언제부터 500원을 사셨어요? 뭐 20, 한 4, 5년? 사실 밀가루 값도 많이 올랐을 텐데. 맞아요. 밀가루, 식용유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. 아, 나 500원은 너무 저렴한 것 같아. 1,000원에도 너무 저렴할 것 같은데. 다음에 저 한 장만 더 주세요. 지금 몇 장째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? 저 지금 3장째 먹고 있어요. 3장째? 아, 이게 완전히 철판 요리 전문점처럼 그릇이 비면 바로 바로 딱딱. 어. 그렇지.